은지 아빠 봤어?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얼굴 뵌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머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엄마가 확실하게 본 건 아니지? 네, 어머님도 긴가민가 하셨는데요.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래, 알아. 올케가 갑자기 다리에 쥐났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확인 못 하신 거잖아. 나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야? 어머니가 아시게 되더라도 형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맙다, 올케. 뭘요? 아, 참. 올케, 우리 윤빈호... 윤빈 씨, 내 가수 말이야. 오늘 저녁에 방송 출연한다? 그래요? 어, 리스타트라고 꼭 봐. 우와, 형님이 매니지먼트 하니까 바로 방송 출연이네요. 우리 형님 능력 좋으시다. 아니 뭐, 내 가수라서가 아니고 가수 자체가 워낙 능력이 좋아. 누나, 누나, 이거. 뭐야 이게? 아, 그 내가 헤어졌다던 여자친구 말이야. 그래서? 걔가 이거 누나 갖다 주래. 헤어졌다며? 아, 헤어졌는데. 아니, 그런데 걔가 나 아니면 진짜 절대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 공부하라고 또 연애질이나 하겠다는 거야, 이놈 시키. 아니, 공부하지. 완전 유공해야지. 복학도 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이놈 자식 나... 아니, 그 친구가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겠대. 너 진짜 이... 누나, 누나, 이거 한번 맛 좀 봐. 직접 한 거래. 아, 진짜 지가 있대? 응. 와, 얘 진짜 음식 잘하네. 그치 누나? 응. 딱 보니까 이거 지난 엄마가 해줬네. 나도 소시적에 이런 짓 많이 해봤다. 응? 엄마가 해놓은 반찬 퍼다 나르면서 다 내가 했다 그러고. 나도 그 짓 많이 했다. 자기야. 어? 어, 자기야. 아니, 나는 그 자기가 누가 회사 준 그런 뭐 반찬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왜 없었을까? 있었을 텐데. 응. 자기야, 잘 생각해봐. 자기야, 잘 생각해봐. 아니, 자, 누구야? 응? 누구, 또 누구냐? 또 있어? 이거 좀 받아봐요. 어? 받았어요? 던지셨잖아요. 이거 받았잖아요. 내 사과. 재미없는데요? 아니, 내가 그쪽 뭐 재밌으라고 개그친 게 아니라 내 사과를 받아달라 이렇게 말한 거지. 센스 있게. 뭘 사과하는 건데요? 저번에 내가 말했던 거 뭐 쉽고 만만한 여자다라고 했더니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전혀 안 쉬워요, 방혜숙 씨. 정말. 와, 지금도 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칼같이 따지고 들잖아. 너무 어려워. 난 살다 살다 이렇게 안 만만하고 어? 안 쉽고 어려운 여자 처음이야. 그리고요, 방혜숙 씨가 고민 건 알죠? 어? 눈치가 없는 편이잖아. 그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규현이가 뭔가 그놈이 좋아해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방혜숙 씨를 좋아하고 있는데 방혜숙 씨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눈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내 말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방혜숙 씨는 정말 누군가한테 충분히 사랑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애쓰시네요, 제 기분 풀어주시려고. 알겠습니다. 받아드릴게요, 점장님 사과. 이건 잘 먹을게요.